감사한 마음입니다. 야, 감이 안 미소 그렇게 왜 미소 그렇게 아하. 자기 컨셉에 빠져드세요. 한다. 나 팔아라. 사실 적혀 있는 건 딱 스파이긴 네. 하다. 내가? 아, 증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어디를 숨겼습니까? 아이고, 정말. 아니, 뭐 종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여러분, 찾습니다! 아미 비석으로 향하는 우리 전게임님을 좀 봤어요, 제가. 극대전을 봤습니다. 저도 극대전을 봤어요. 인사를 했더니 전게임님을 만났다고요? 저는 왜 배우심을 받을까? 받을까봐요, 생각을 하죠. 오케이, 정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왜 무셨을까? 왜 무셨을까? 왜 부셨을까? 왜 부셨을까? 누구 집입니까? 저도 의문입니다. 어서 오시오. 여러분이 늘 애용하시는 저의 극장입니다. 그건 뭐 별것도 아니... 왜 있는 척 하십니까? 이거 찍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수상해요. 박물관에 조각이 사라졌다던데. 김 대표 당신이지. 아, 그건 다 주전 멘트입니다. 제가 인기가 좀 많잖아요, 이제 아시잖아요. 선생님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부끄럽네요. 왜? 뭔가 찾은 것 같은데. 찾았다. 이게 여기! 어느 날은 오디션을 보지 않겠냐고 연마음 사람들이 찾아왔더라고. 이 되게 굉장히 수상한 문장이에요. 어느 날은 오디션을 보지 않겠냐고 옆마을 사람들이 찾아왔더라고. 하지만 파랑마을 사람들이 오디션을 보지 않겠냐고 찾아왔습니다. 오디션을 보는 조건이 아미 비석을 부시는 거였다면? 아이고, 항상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제가 왜 비석을 부시겠습니까? 와, 아니 일기장은 이쯤 어딘가에 있겠구만. 나도 여기를 찾아봤네만 없네. 윤기 씨. 네. 이 근처를 샅샅이 찾아보세요. 고프로가 있습니다. 일기장 찾았어요? 밑에 있네. 아니! 찾았다. 아니! 뭐라고 써있습니까? 찾았다. 나의 엄청난 추리력으로 찾아냈구만. 3조는 다르구만. 영화 작은 것들을 위한 시2 오디션 JK 주연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시즌2 제2의 오디션 7시 시작. 저는 그날 작은 것들을 위한 지 JK 프로덕션 주연의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아니 좀 한번 읊어주시죠 뭐. 알겠습니다. 제가 읊어드리죠. 그날 무엇을 했는지. 오전 7시에 정확히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오디션을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저는 매표소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오전 10시에 극장을 출근하고 매표소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3시에 저와 극장에서 만나셨죠? 그렇죠. 이사진님과 인사를 네.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오후 5시에 극장을 퇴근하고 퇴근길에 아미 비석 방향으로 가던 도중 전게임 사장님을 발견합니다. 전게임 씨 어디 있어? 전게임 씨와 얘기가 다른데? 어디 갔어 전게임? 6시에 박대장 전게임 씨! 전게임 씨와 김 매표 씨의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잠깐 방금 가설에 이게 또 추가되는구만. 그 보물 얘기 한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보물에 관한 얘기. 박 대장한테 보물 이야기를 듣고.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 소식들을 몇몇 단골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후 7시로 맞춰져 있는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어디요? 주인은 김매표 씨입니다. 뭐지? 뭐라고요? 제가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앉아보세요.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전 7시, 내일 오전 7시에 제 손목 시계를 맞춰놨습니다. 왜? 저는 이 극장의 알바입니다. 이 손목 시계를 보면 매번 7시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 항상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딱 보면 바로 7시니까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까? 그리고 7시입니까? 당황하셨네. 7시는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오디션이 왜? 있었던 시간입니다. 아미밤을 깨트리러 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이 시계는 근데 왜 멈춰있죠? 이 시계가 왜 멈춰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멈췄으니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중요한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죠? 오디션 7시 시작인데 오전인지 오후인지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어허. 이럴 오케이. 수가. 이렇게끔 의심받게 한다고요? 탐정이 날카로워요. 아, 저도 억울합니다. 아까 모든 힌트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알고 계시죠? 자, 그렇군요. 여기서 서서히 좁혀집니다. 좁혀진다. 좁혀진다. 생활관. 자, 생활관으로 가면 됩니다. 생활관. 왜냐하면 오디션은 보통 이제 오전부터 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김부자 씨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어. 김부자 씨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네. 미안한데 그러니까, 노코멘트입니다. 좀 이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김부자 씨 집입니까? 저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야. 금수저니까. 쥐가. 진짜 쥐. 오, 씨 깜짝이야. 뭐야, 저거. 쥐더. 여기도 연탄이 있네요. 어, 여기 어? 찾았다. 일기장 찾았어. 연찬? 또 연찬? 찾았어. 아미 비석 무게? 아미 비석의 무게는 사람 두 명이랑 같다는 말인데 이거 들고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 여기에 보물이 들어있다는 사람 두 명이 와서 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자 이제 우리 김부자 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러게요. 김부자 씨가 지금 너무나도 많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미 비석의 무게를 어떻게 알지? 쓸데없는 정보를 통해 알 수도 있죠. 김부자의 집. 어? 김부자의 집. 어? 곰방대 김부자라고 적혀있는 곰방대. 여러분 여기 찾았습니다, 힌트를. 곰방대 김부자? 이거 왜 있어요? 여러분, 그 뭐지? 김부자 씨는 이름표를 이렇게 자기 이름표를 있습니다. 네. 물건에. 아 그래요? 네. 아까 전 게임 슬리퍼 같은 거죠. 어찌나 게임장 앞에서 진을 치고 귀찮게 하든지. 이건 뭐 워낙 알려진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 좀 이야기 들어보자. 아 하루 좀 읊어주세요. 뭐 하시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다 같이 한번 동석해 주시겠습니까? 네네네. 자, 한번 브리핑 한번 해주시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요? 7시에 기상을 했습니다. 7시. 7시에 기상. 그다음 뭐 하셨어요? 오전 10시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했다. 오전 10시 아침 산책. 그다음에 이제 정 누구냐? 미용 호흡 씨에게 이제 그 수상한 소문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 보물이 숨어 있다는 아미 비석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 게임장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제발 나에게 팔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몇 시죠? 오후 6시입니다. 6시. 6시는 제가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7시에 뭐 하셨다고요? 저 7시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7시에, 그러니까 정전이 일어나서 그때 뭐 도망갔잖아요. 두더지 게임을 6시에 도망갔습니까? 하고 있었고. 전 게임 사장, 전 사장 도망갔어, 그때. 제가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었잖아, 게임장을. 근데 정전이 된 게 나 때문에 의심받을까봐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야. 제가 뉴스로다가 요즘 아미밤에 아미밤 비석에 보물이 들어가 있다는 그 소문을 내가지고 돈을 뜯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어디서 봤습니까? 집에서 봤죠? 잠시만요, 여기에 TV가 있거든요. 네. 비석의 무게는 사람 두 명의 무게라 했어요. 네. 두 사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집에서 저녁 7시 뉴스를 챙겨보는데 뉴스에서 들리는 소리, 최근 마을에 보물이 있다며 거짓 정보를 꾸며내 돈을 뜯어낸 일행들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하면서 놀래서 저는 그 미용업 씨한테 이제 찾아갔는데 불이 꺼졌습니다. 뭘? 뭐 했어요? 나 7시경에 7시경에 왜 없었습니까? 집에 민사진 씨랑 같이 축하 파티를 하려고 갔는데 바로 옆집인데 왜 없었습니까? 아니, 너무 웃겨. 아니, 나는 실수하셨네. 아니, 민사진 씨 웃겨가지고. 7시에 뭐 나를 뭐라고 하더니, 7시에요?
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서 민사진 씨 가는데 아니 옆집인데 왜 우리 집에 아니 오는데? 가는데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난 무서워서 우리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는 9시에 여기 다쳐가지고 상처 치료하고 피 닦고 비석을 부시는 과정에서 다치지 않았을까?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긴 하죠. 오케이, 나머지 증거물을 하나 찾고 일단 증거를 못 찾았잖아요, 지금. 서로 가서 얘기하시죠. 김 부장님 진짜 정보가 많이 없어, 지금. 이것만 왜 흰색이지? 어? 골딱지! 잠시만요. 어! 이게 뭐지? 어? 범인 비석은 두 명이서 들 수 있다. 두 명, 범인은 두 명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네. 어, 잠깐만. 이거 아니, 근데 깬 거잖아요. 아니, 지도입니다! 아미비석의 지도입니다! 지도요? 보물지도네, 보물지도! 아니! 아니, 이게 왜 김부자 집에서 나와? 이거 박 사장님 찾던 거 아니에요? 사명이 많은 김부자... 이게 누구 집인지 다 체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난 확실히 촉이 딱 왔습니다. 난 끝난 거 같아요. 아, 우리 직마고 우리... 아, 장사진이... 아, 그렇게 보석이 가지고 싶었어요? 당신의 의지 부렸습니다. 자, 다음 주로 넘어갑시다. 대장님, 자. 집 안내 좀 해주세요. 자, 아 더워. 봐봐, 찾았다. 뭘 찾아요? 의심스럽습니다. 눈으로만 봐달래요. 이런 자. 집에서 살고 있어. 나 몰랐습니다. 자. 내 집이 이렇게 생겼는지. 오늘 처음 봤습니다, 내 집.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생님. 함부로 건드시면 안 됩니다, 사진 같은 거. 하지만 카메라가 여기에 비추고 있는 걸요. 그럼 뭔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 카메라가 있다는 건 뭔가가 있다는 뜻인데. 제 생각엔 이 이불을 들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멍석 밑에 있지 않을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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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탐정님이십니다. 탐정님, 네, 뭐야? 정말 뭐야? 뭐야? 탐정님 정말 어썸하십니다. 탐정이 벌써 찾아냈습니다. 박 대장의 일기장입니다. 일기입니다. 7시 버스. 7시? 버스를 타셨나요? 네.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박 대장님 제가 6시에 버스 정류장에서 봤는데 혹시 1시간 기다리셨어요, 버스? 아니지, 6시에 나갔다가 파랑마을에 갔다 왔어요. 그때 나가는 버스 탄 건데. 어, 말이 다른데, 말이 다른데. 아니, 오후 6시에... 오케이, 여러분들 증거를 찾으십시오, 증거를. 잠깐만요. 오후 6시에 제가 박 대장님 버스 정류장에서 봤다고... 여러분이 탁정훈은 저 반가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증거 인멸이 있을 수 있으니. 아, 여러분들, 제가 탐정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카메라를 살펴보시고 그 카메라가 가리키는 곳에 정답이 보통, 있습니다. 보통 증거가 있겠죠? 정답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 카메라가 있었는데. 왜, 뭐야? 못 찾은 거야? 감독이 벌써 찾아냈습니다. 일기입니다. 6시에 갔는데. 6시에 갔습니다. 그냥 설치해. 열어놓을까 봐 설치해놓은 카메라인가? 안에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 카메라 있는데? 그러면 마십시오. 뭐가 있나? 겁니다. 여기 근처에 어? 제 집 아닙니다. 찾았어? 보라색 힌트를 찾으셨습니까? 찾았구만. 아미비석 자료조사. 아미비석 자료조사? 네. 그러니까 딱 나오잖아요. 저는 아미비석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미비석의 위치는 토박이들만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접근한 거 아니겠어요? 토박이들이라면 이 마을에 계속 사는 거. 홉씨, 슈가씨, 정우씨가 되겠죠. 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까? 그 위치 알려고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저도 듣고 왔다니까요. 누가 들었어요? 사랑마을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탁상 오늘 저 가사십시오. 힌트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그만한 보라색 카드. 아, 난 끝난 거 같은데? 왜냐면 저 방에 카메라가 있었는데 저 방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온 게 없습니다. 이 방? 친구. 이 방이요? 이 방에 카메라가 뭐지? 그냥 들어와 계신 거 아닙니까? 끝나지 않았어. 이 증거를 보고? 아니 뭐 없어? 찾았어? 여기 카메라가 있다는 것은 찾았어? 여기 카메라가
있다는 것은 거기 일기창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몰랐네요. 거기도 있는데? 어 그렇네. 가봅시다. 아 저쪽 방에 하나 있겠네 그러면. 어디요? 아 여기 끝이 아닙니까? 아까 나 저기 저기 왔어. 저기가 박 대표 집이네. 남들 볼 땐 난 여기를 본다. 아, 난 망했다. 안 보입니다. 없는데. 야, 빨리 찾아봐. 아, 김 부자가 안 찾는 거 보니까 김 부자가 뭔가 좀 의심스러운데. 아, 김 부자가 이미 증거 인멸했다니까요. 봐봐, 지금 김 부자님은 안 들어오고 있거든. 이건 수상합니다. 증거가 안 나옵니다. 컨셉 때문에 헷갈립니다. 수상. 서로 컨셉 수상. 때문에 헷갈립니다. 찾았다! 찾았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장독대입니까? 이 방 헷갈리게 왜 들어? 야, 저기 설치캠 대체 왜? 이게 방실 맥커핀인 것 같습니다. 어, 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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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고 다니긴 하는데 속을 모르겠어.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그, 이 사람 박 대장님인. 박 대장이죠. 근데 왜 박 대장 집에서 나왔을까? 오케이, 자 이제 가봅시다. 가봅시다. 저걸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로 당신입니다. 김매표 씨였습니다. 김매표 씨 오늘 되게 심각했는데요. 제가 오늘 평소에 많이 안 웃었나요? 자, 갑니다. 자, 가시죠. 다 차. 정신 없습니다. 여기 아니야? 에? 법승이라 여기 있으라고. 뭐야 수사 중 출입 금지. 아 여기가 거기네. 아미밤 그거. 아니 이걸 뭐야, 진짜 뭐야, 이걸 뭐야. 촬영 때문에 진짜 짜렀어. 잠깐만 슬리퍼 갖고 오세요. 슬리퍼가 맞나요? 저는 근데 성원을 빌었습니다. 아까 전게임님의 슬리퍼가. 자 슬리퍼, 자 슬리퍼 어딨어? 아까 전게임 슬리퍼 어딨어? 전게임. 얘는 내가 봤을 때 제작진의 눈가립니다. 게임장으로 가시죠. 날 빨리 죽이기 위해서. 아까 박 대장이 가져왔어. 그림을 만들면서 진짜. 그런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른발 오른발입니까? 일단 대봐요. 사이즈 한번 보면 되니까. 어? 야 나 여기 냅둬 봐. 어? 냅둬 봐. 사이즈가 똑같은데요.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저는 아니 이거 오른발이잖아요. 아 근데 오른발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이즈가 아니, 다릅니다. 자 전 게임 전거 아 얘 누구냐 박 대장. 네? 행복 대장 갔다 와. 전 게임 오른쪽 슬리퍼 빨리 가자. 여기 마을에 실세신 것 같습니다. 눈으로 욕하는 것 같은데. 방금 거의. 저는 슬리퍼가 두 짝을 다 다시 신고 들어왔습니다. 소원을 빌고. 하지만 족적이 찍혔다는 거죠. 저는 네. 소원을 빌었습니다 여기서. 오케이.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오른쪽 슬리퍼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굳이 그래요.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알아서 가져오겠죠 씨가. 대보고 오겠죠 뭐. 미안합니다 지민 씨. 감이 있네요 탐정님. 자 탐정님이 너무 폭력적이신 것 돋보기 같습니다. 돋보기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요. 돋보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돋보기 여기 있어요. 빨리 가요. 네. 자 그러면 지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설명 없이 그냥 한 명을 꼽겠습니다. 네. 가장 처음에 죽어야 할 사람은 정국 씨입니다. 전 게임. 네. 저는 두 명으로 추려지는데요. 슈가 형하고 태형이겠죠. 100%입니다. 나를 쏘고 가라. 술 중에 한 명 올려주세요. 저는 민사진 씨 하겠습니다. 오케이 민사진 한 표 전 한 표. 저는 김부자 씨 하겠습니다. 김부자 씨 한 표. 지금 한 표씩 나오시는데. 네, 좀 어떻게 몰아줘야 돼요. 제가 키플레이어입니까? 본인의 감을 믿으세요. 바로 그겁니다. 갑자기 전 게임 씨. 자.
저는 민사진님으로 하겠습니다. 민사진 두 표 나왔습니다. 아 진짜 나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자, 민사진 씨. 그래서 항상 밀려가지고. 자, 민사진 씨. 저는 김부자 씨. 김부자 씨. 김부자 씨 투표입니다. 저는 김부자 씨를 택하겠습니다. 김부자 씨를 택하겠습니다. 네, 김부자 세 표. 본인을 택한다고요? 네. 아, 세 표. 죽이지 마시고 우리 정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럼 저도 김부자 씨 하겠습니다. 김부자 네 표 나왔습니다. 왜 본인을 택하지? 왜 너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을 왜 선택하고? 왜 갑자기? 나는... 아니 형, 여기서 스파이가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뭐지 이 극한의 극한의 컨셉. 아 미치겠다. 그냥 뭐야, 그냥 가. 너가 너 그냥 보내. 그냥 보내. 야 지금 보내. 김부자 맞는 거 같아 나는. 맞아. 맞아. 아, 얘는 지금 내가 봤을 때 뭔 게임 하는지도 몰라. 그냥 스파이나 스쿨. 그래 얘 지금 내가 봤을 때 뭔 게임. 아니야 근데 비영 은근히 이런 게임 잘하는데. 아니 이거 해도 돼? 이렇게 다시 투표하는 겁니까? 자, 하나, 둘, 셋! 난 몰라. 나 위아래로 줄게요, 위아래로. 난 보내야 될 것 같아. 자, 보내야 될 것 같아. 살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야, 책상 두르게, 책상! 뭔데, 뭔데?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네. 뭐야 무슨 일이 났던 거야? 뭐야? 무슨 일이 났던 거야? 진짜 누구냐? 와 진짜 궁금하긴 하다 진짜. 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밤 범인이 본인을 죽였고 함정이 범인을 살렸어. 어? 어? 아 진짜? 이거 형은 딱 보면 알아 누가 뭔지. 와 그래? 그래 그래서 나는 아 얜 시민이니까 얘 딱 죽이겠구나. 야 MT가서 많이 해봤네. 딱 보면 누구를 죽일지 각이 나와요. 기가 막히네. 어떻게 살려낸 거예요? 뭐, 딱 이 게임의 특성상 그 범인들이 시민을 죽이려고 하겠죠. 머리 잘 쓰는 시민. 그게 슈가 씨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하 네 나를 죽이려고 했다. 네. 아하 나를 죽이려고 했다. 어쨌거나 민사진님은 아니라고 나 시민인 거네요? 나 살아났다고 너 나 죽일라 그랬잖아. 야 너 나 죽여요. 야 아니라고 우리 절친이잖아 근데. 낮이 시작됐고요. 자 스타트합니다. 자 일단 탐정 말 들어보자. 나머지 다 살렸어. 아 솔직히 신빙성이 생겼어. 살려냈어. 살리니까 더 브레이빙. 확 믿음이 가네. 믿고 가자 믿고 가. 일단 제 시나리오부터 한번 들어보자. 아미 비석은 연마을에서 질투를 했습니다. 네 질투. 그래서 헛소문을 퍼뜨려서 그 소문을 소식통 호백에 전달을 했죠. 오케이. 아 그거 소문을 네, 파랑 마을에서 와가지고 이 비석을 부셔라. 아. 왜냐면 질투를 했으니까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서 소식통에다가 스파이는 전 지민 씨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이 보물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이걸 부시기 위해 내부자를 마을에서 꼬십니다. 그 내부자는 제가 봤을 때 김내표 씨예요. 왜요? 왜냐면 오디션을 명목으로 이 사람을 파랑 마을로 그 전에 언젠가 이렇게 불러냈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요. 네. 그리고 머리 색깔. 그렇죠. 머리 색깔. 아니 잠깐만. 파랑 마을. 파랑 마을인 거 확실해요? 머리 색깔. 파랑 마을. 파랑 마을 확실해. 파랑 마을. 아 제가 오늘 달방 위해서 컨셉 염색까지 한 겁니까? 그렇죠. 완벽하네. 6시쯤에 아마 위치를 그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서. 위치를 박 대표 씨한테 넘겨줬습니다. 7시. 그리고 저는 스파이가 3명이라고 생각합니다. 3명? 그럼 한 명만 죽어도 끝나는 거예요? 범인이 아니라 스파이가?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전기세 그 24시간 풀 가동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 게임 씨. 그렇습니다. 전기세 때문에 플러스 중부자가 자꾸 땅을 팔라는 압박 때문에 돈이 필요한 정국 씨를 지민 씨가 꼬셨습니다. 왜냐면 상상 잘하는 그러니까. 얘기인데 되게 너를 잘 끼워 맞추네. 하지만 정국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당했구나.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부셨을 수도 있어요. 이용당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추론이었고요. 자 투표는 저는 지민 씨 한 표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로 죽으면 진짜 서운해요, 형. 나 파랑마을 시절에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십니까? 진짜 서운해요. 그 중에 왜 이렇게 막 마음이 아리지? 막 형이 자꾸 내 얘기를 계속하는데 진짜 서운했어요. 자, 나는, 다음. 자, 자. 다음. 박 대표 씨 누구 뽑겠어요? 누구 할래? 자. 전갱? 네. 일단 저는 일단 뭐 박 대장 씨가 의심스럽다. 저는 일단 확신합니다. 저는 그 아무런 뭔가 전 떳떳하고 지금 그런 거 설명할 시간이 아니라 빨리 정하세요 그냥. 이 사람 의심을 갑니다. 그걸 왜 이렇게 돌려 말해요? 당신이 저를 의심하잖아요. 그게 뭔 논리예요? 네가 나를 의심하니까 네가 범인이다 이 논리인가요? 그렇습니다. 너무 저는 결백하기 때문에 중학 죽었으면 좋겠어. 자, 김부자 씨. 그럼 박 대표입니다. 곽 대표 씨 세 표 나왔습니다. 아, 너무 근데 너무 뻔한데 그러면? 뻔한 거. 저 김 대표. 예. 몇 표? 몇 표 시간이 진짜... 안 맞아. 오디션 3대 1 나왔습니다. 3대 1. 저는 전 게임 씨 한 표 할게요. 아, 근데 지금 어차피 세 표가 나왔으니까 의미가 아니, 없나? 없죠. 그럼 박 대표 할게요. 그럼 박 대표 할게요. 왜 갑자기 시나리오를 시작했어? 형 진짜 뭐, 나 마피아 네가 제일 잘하잖아. 저 근데 법인 걸리면 기빨개져요. 오늘 빨개졌어요? 어 지금 기빨개 약간 이 진짜 서운해서 빨간데? 진짜 서운해요. 저는 민심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여기 가겠습니다. 형 물타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그로라고 어그로 끌린 사람이라고 하고요. 아주 서운해요. 자 찬반 투표 드리겠습니다. 자 반론의 시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론 한번 해주십시오. 그냥 눈을 보니까 그냥 X게 빠르겠다. X게 빠르겠다. 늘 봤는데 도저히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데. 아니. 여기서 만약에 지민이가 마피아가 아니다. 그럼 또 이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접어야 된다. 사실 여기서 또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제 시나리오를 최장 썼어요. 아? 그러면 제 얘기를 믿어도 되는 겁니다. 죽어볼게요. 그냥 자, 추천을 해보세요. 일단 갑시다. 지켜보세요. 제가 볼 때는 누구 한 명은 죽어야 돼요. 네. 누구 한 명 죽어야 돼. 자, 지민아, 너가 그 대표다. 제가. 잘 가라. 자, 하나. 한 몸. 오케이, 자, 하나. 희생하여. 하나, 둘, 셋. 난 널 믿어. 뭐야? 진짜 너무 나. 형도 날 믿어. 끝까지. 자,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방금 선량한 중이 죽었습니다. 안 돼! 와! 죄책감에 잡을 사람이!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스파이 같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스파이야. 말에 밤이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아니 탐정도 범인일 수 있는 거 아니야? 탐정 죽일 수 있나? 그런. 아니 근데 탐정이 나 살렸어. 지난밤 범인이 주민을 죽였고 현장은 주민을 와 진짜? 뭐야? 우와, 뭐야? 아니 범인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뻔해. 그러니까 형에 대한 그 믿음치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 롤러코스터야 진짜. 두 번째 시나리오 뭐야? 두 번째 시나리오 뭐야? 두 번째 시나리오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부터 짜야 되는데. 자, 아니, 자 본인이 생각하는 나머지 세 명 중에 한 명 고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요 안에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네. 일단 깬 사람은 그 전 게임 씨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의자 던질 뻔했어.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깬 사람은 전 게임 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범인이란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냥 이용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무고한 시민이 죽었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지. 아... 그럼 김매표와 아, 모르겠어. 전 게임
저는 돈이 필요 없는데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왜 필요하죠?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전기세. 전기세 플러스 김 부자에게 그 땅을 팔게 하지 않기 위한 그거. 아니 근데 잠깐 비석을 깨려면 일단 돈이 필요한 사람을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죠? 돈이 필요한 사람. 돈이 필요하면 집을 팔아 그거 게임장 팔아. 아니야 너 나한테 돈 팔라고 해가지고 너 더 내가 더 큰 돈 만들어 오면 내가 너가 그러니까 죽이겠다. 나는 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게임만 쓰면 돼요. 저 이거 인정 못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 성대모사입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 성대모사입니다. 참고로 진짜 똑같습니다. 진짜. 아 진짜 똑같아요.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똑같아 이거. 네 제가 봤을 때 범인은 김매표 씨입니다. 근데 김매표는 내가 나도 생각을 네. 하고 있어. 왜냐면 이 사람은 오디션 보는 것부터가 수상해요. 자 봐봐요. 이 슬리퍼나 아까 그 멈춘 손목시계 그다음에 이런 손등의 상처 그다음에 김규현 씨 뭐 있어요? 보물지도 이런 게 너무 솔직히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 증거들이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 이거 깼다고 하면 사실 깼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뭐 손목시계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전 오후밖에 헷갈리지 않는 게 없는데 저는 뭐 보였어요. 그걸 저 죽이세요 그냥. 왔어. 남준이 형이야. 남준이 형. 나도 김혜평 같아. 나는 전 게임이 의심스럽지만 이게 너무 노골적이라 제가 못 찍은 것 뿐이에요. 저는 전 게임 씨요. 저는 아닙니다. 전 게임 투표 저는 맞습니다. 느낌이 왔는데 딱 이 두 명인 것 같아요. 아니, 맞았어요. 한 명만 찍혔어요. 자, 저는 일단 김혜평 씨 갈게요. 오케이. 김 대표 한 명. 나 싫으면 나도 싫어. 김 대표. 저는 제 추리로는 네. 김매표 씨를 사회의 악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사회 악. 뭐 그러십시오. 전 전 게임 하겠습니다. 김매표 씨가 김매표 두 표. 김매표 세 표. 저는 전 게임이요. 저 김매표요. 김매표 네 표. 7시에 극장에 있었다니까. 땅땅땅으로 김매표 씨의 극장에 없었다고요. 근데... 8시에 출근했다고요. 5시에 지금... 퇴근하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시민이면 우리 이제 다 지는 거 아니에요? 다 지는 거지. 나 죽으면 끝나지.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김매표가 다수결이니까 살릴지 말지만 결정하면 될 것 같아. 그래. 아, 자. 어떻게 하지? 그래. 하나, 둘, 셋. 넌 살려. 저도 살리겠습니다. 아니, 형 죽었잖아요. 살려. 형? 아니. 자, 봐. 한 번 더 살려내요. 와, 이건 도저히. 한 번 더 살려내. 야. 살려라. 야, 이건 요번 건 도저히 모르겠다. 나 그냥 죽여줬으면 좋겠다. 나 보고 싶어. 그냥 마음. 또 살렸어? 범인이 유민을 지적. 아, 죽었으면 좋겠다는데. 왜? 함정이 유민을 형이 지금 죽었어. 와, 누가 죽었어? 너. 나 죽었어? 나오시면 된다니까요. 나 죽었어? 어, 진짜? 몰라. 자, 너겠지? 죽은 누구야? 시민. 응, 누구야? 와, 진짜로? 와! 그래, 이 둘이 맞다니까. 나 아니야, 진짜로. 나 너 선택한 거지, 나 진짜. 그래, 아니야. 얘랑 얘네. 그래, 얘랑 얘네. 표정 관리 끝까지 하네. 표정 관리 끝까지 하네. 이 사람이네. 표정. 와, 너 진짜 많이 늘었다, 연기. 체형적으로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지목을 해주세요. 김매표. 아니지, 들어간데. 이 둘이지. 인상 확실히 아니니까. 말 바꾸는 거 봐. 이 둘이잖아, 이 둘이지. 이 둘이지. 이 둘이지. 야, 진짜 정말 이상한 거지. 난 맨 처음에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야, 이제 나 얘기 좀 해도 돼? 야, 진짜 내가 끝까지. 야, 너 용기 쫀다, 진짜. 야, 이거 찐이다. 와, 이거 찐이야. 진짜. 야, 애다. 와, 답답해, 죽이네. 와, 아까 바람 많이. 이들이. 와. 이. 아, 뭐, 몰랐어. 와, 진짜. 야, 이들이. 와, 야, 이들이야. 여러분, 범인 둘과 주민 두 분이 남은 탐정은 네. 제외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았다. 주민분들이 범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맞추시면 그 주민은 체험에 면제. 아, 그럼 우리 이미 체험 확정인 거예요? 네.
두고 따라오네. 우리는 시민이 주는 게 좋대. 그렇지. 형이 제일 유리하지. 형. 자, 형 이득이야. 진짜. 아니, 전 게임 분명하고요. 어깨 확실해. 전 게임 가고요. 나는 이득이야. 나는. 겁나 억울한. 아, 그렇다. 어? 나는 전 게임 김대표. 전 게임 김대표. 아, 이 둘이라니까. 둘이 짜고 치고 막 눈빛으로. 나도 전 게임 김대표. 아니라니까. 봐봐. 물 저도 한 표 할게요. 전 게임 씨. 뭐해? 이 둘이라니까. 아. 봐, 난 당신, 와, 난 당신 안 고르잖아. 와, 너 동공, 야. 와, 동공 봐. 안 고르는 당연히 내가 시민인 거 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야, 시민인 걸 다 아는데, 그러면. 야, 정구아. 와, 진짜 실망했다, 진짜. 자, 선정님. 저는 전 게임하고. 와, 답답한 미치겠네. 진짜. 와, 야, 너 진짜 모르겠다. 진짜 야, 어떻게 야, 하는지. 너가 이거 연기잖아. 너도 대박이다. 야, 진짜 답답해. 야, 너 진짜 하는 거다. 저 표정이 진심으로 보이냐고. 아니, 넌, 야. 야! 자, 탐정님. 전 전 게임하고 김대표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둘이 짜고 치는 것 같아. 저, 지금 맞아, 맞아. 거니까. 저도 할게요. 아직 저 진짜 운다. 전 게임이랑 김대표요. 이거 진짜 이거 운다 진짜. 뭐 말이야? 주민들 그, 중에 그 벌칙하러 가는 사람 안 하시는 분은 네. 왜왜왜왜 왜 갑자기 나 이 둘이네. 왜왜왜내 봐봐 내가 이 둘이라 했잖아. 자 오늘 왜왜왜 나 진짜 아니라고. 저는 김부자 씨를 택하겠습니다. 왜 너를 선택한 거야? 문희를 왜 선택하고? 아니 뭐지 이 극한의 극한의 컨셉. 한번 박 대표 할게요. 한번 박 대표 할게요. 왜 갑자기 시나리오를 짰대? 형 진짜 나 마피아 솔직히... 네가 제일 잘하잖아. 저는 돈이 필요 없는데요? 기석을 깨려면 일단 돈이 필요한 사람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이 필요하면 집을 팔아 그거 게임장 팔아. 아니야 너 나한테 돈 팔라고 해가지고 너 더 내가 더 큰 돈 만들어 오면 내가 너가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범인은 김매표 씨입니다. 왔어 남준이 형이야. 나도 김매표 맞아. 김매표 대표 7시에 극장에 있었다니까. 이분이 만약에 시민이면 우리 이제 다 지는 거 아니에요? 다 지는 거지. 나 죽으면 끝나지.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범인 수고해. 와, 대박이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연기 잘한다. 와, 처음에 김부자 죽였으면 됐었네. 아, 내가 봤을 때 난 이 형이 뻔했었는데. 그냥 찐텐으로 그냥 말려야 돼. 네 아니면 좀 내 얘기 좀 들어주지 임마. 자, 네. 진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아, 조선시대부터 마을을 지켜주던 수호비석인 아미비석 덕에 언제나 평화. 여러분? 네. 자,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미비석이 망가졌잖아요. 깨졌잖아요. 아, 여기 세계관이 있어. 연결된 내용이 있네. 그래서 마을의 수호비석인 아미비석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이 이게 원래 탄생했던 훨씬 전 조선시대 방탄마을로 시간여행을 해. 왜? 또 잡아? 시절의 아미비석을 찾아서
꽃은 어벤져스야? 돌아와야 되는 거야 가지고? 어 다시 돌아와. 재밌잖아. 재밌는데 나는. 뒤에 보이는 커튼은 차원의 문이구나. 야 달려라봐서 이제 소개관까지 이제 이제 연작을 하시네. 야 그냥 거의 그냥 장난삼아 시작했던 것들이 커졌다야. 자 준비됐어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비석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어? 자 갑시다. 저 가요. 네. 어떤 옷이 기다리고 있을지. 비서봐 미안하다. 태용 씨 한번 달려라 외쳐주시죠. 네. 저희의 스파이편은 계속됩니다. 달려라. 가자. 가자. 가보자. 스파이편이 뭐야? 스파이 편이 아니에요. 스파이 편이 아니야? 네, 아니야. 비석편. 아. 가자. 조선으로. 야 용인으로 가자. 용인.